안기석 장로님께서 최근 구속사운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큰 암초에 걸려 앞으로 순환을 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그 구속사운동센터의 설립은 누가 했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그 법인입니다. 왜 교회에서 하면 되지 법인을 설립했을까요? 여기 지금 이제 나왔는데 성경 보수 굴사 운동센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빨간색을 칠했어요. 왜 빨간색을 칠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니다. 예, 설립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전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지시로 2015년에 설립됐어요. 금년에 9년 됐습니다. 9년. 내년 되면 10년이 되는. 이제 문체부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 법인입니다. 설교집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가 우리의 복음 전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비전이죠. 저희들이 비전을 쭉 지키고 따라왔습니다. 구사센터의 기능과 구성은 예,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5인인데 지금 이사회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는 일은 이제 세미나 아카데미 도서 출판 이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5명인데, 그래서 3명이 결탁해서 구사센터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다음 장. 센터의 비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은 지리산 기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굴사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굴사운동센터를 설립했죠. 굴사 말씀을 전할 때 열방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굴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우리는 굴사 시리즈를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 발간하고 굴사 세미나를 통해서 굴사 말씀을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 전파하는 비전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왔잖습니까. 저희 평강교회만 갖고 있는 아주 전 세상에 없는 저희들만 있고 최고 가치가 바로 구사 운동입니다. 다음 장.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전 세계 어느 대륙이든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구사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걸 쭉 연결하면 이와 같이 구사 벨트가 되었습니다. 벨트. 단단한 벨트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쳐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다음. 또 이와 같이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 22개 언어로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저주가된 CLC 기독교 문서 성교를 통해서 또 이제 성교가 없는 나라는 큰 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 구사 시리즈가 출간되고 있어요. 출간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이제 프로크레임 2023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프로크레임을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목사님들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몇 년간. 그래서 금년에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리더급 목회자하고 구사 출판사 CLC 등 초청해서 구사 세미나 포럼과 출판사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 이사회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통과시켰어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포럼은 이제 파라데시티 대회의실에서 6월 12일 날 월요일 날 목회자님들이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회자님 오시기 좋으니까 이때 오셔가지고 주최는 국제 CLC 굴사운동센터 공동 주최를 하고 그 잔울튼 교수님하고 이승 목사님이 강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참석 대상은 해외 초청자 포함해서 7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다 했습니다. 파라시티하고 세팅을 다 했고 포럼 실시간 또 유튜브로 중계해서 못 오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다 보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다음. 잔홀튼 교수 사진 보시니까 생각나시죠? 그 몇 년 전에 오셔서 코로나 전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설교하시고 또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포럼도 크게 하셨어요. 이분은 한국 오시면 한국에 팔로우들이 많습니다. 고대 군동 연구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오신다니까 상당히 벼르고 있는 셈이거든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성경학자. 다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 3명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사장이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5명 이사인데 3명이 결탁해가지고 이승현 이사장의 축출을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왔잖아요. 제가 월급 받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보수, 헌신 이걸로 이제 한 5년 해왔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오리에스가 그만해라. 그 다음에 H 장로, 여기서도 H가 나와요, H. H가 서 유명하잖아요. 이 H 장로, 자기 편 H 장로를 사무국장으로 이제 임명을 결의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승기 목사님한테 뭐 내용증명서를 여러 차례 보내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를 이승기 목사로 돼 있고 전부 다 알렸는데 강사를 바꾸래요. 다른 강사로 바꾸래. 자기들이 지명할 테니까 지명한 강사로 바꾸래. 이승경 목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경 목사를 바꾸기 위해서 총회에서 임원을 바꿀 수 있거든요. 5월 27일 날 총회를 개최하겠다. 만약 이제 우리 정관의 이사장이 총회 개최를 거부하면 다시 이사회를 위해서 또 총회를 이제 개최할 수 있어요. 그런 특수조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결의를 해놨어요. 이제 6월 3일 되면 이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두면 구세 때 이사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직면에 있어요. 그러나 정관 22조를 보면 이사회 구성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사장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을 빼고 이사장만 이사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투메이지가 있죠.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2023 준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총회 승인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왔는데, 엣지 장로가 준비하기 위해 안기수 장로가 준비하느냐? 안기수 장로는 그만두고 엣지 장로가 준비하게 해라. 다음에 이승현 목사를 다른 강사로 교체해라.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금한다. 돈을 못 주게 돈을.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이제 겁나잖아요. 예. 이런 입장이 있어서 도저히 이런 형국에서 금년 프로그램 2023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려운 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군인 질수 밀면 할 수는 있겠죠.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CLC 사람들, 해외 초청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게 그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분들이 봉변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 공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러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승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이번에는 하지 말고 내년으로 연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회의를 개최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고 그리고 센터도 이사 임원들을 다 교체하고 그리고 안정시킨 다음에 내년에 합시다 하고 건의를 드렸어요. 다음. 이거 보십시오. 여기 송화목에 송화목인데
민 뭐 권사한테 보냈는데 요 양기수장도 그만두고 뭐 프로그램 관리하지 마라 이사회 뭐 결의해서 뭐 하라 하면서 강사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모든 지출은 금지된다. 해가지고 이걸 그 뒤에 이름이 나오나요? 이름을 자기 이름까지 감사한 사람이 이름을 써서 이걸 막 돌리는 거예요. 이걸 막 돌려요. 이거 돌리는 게 한국 CLC까지 이게 갔어요. 돌리는 게 다음 결혼입니다. 2015년에 YG 목사가 당회장을 할 때 이승현 목사님이 구스센터 이사장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 지시로. 그때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이승현 목사님이 국내 교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문에서 차를 타고 막 출발을 하는데 준비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사가 바뀌었으니까 가지 마라. Y 목사가, 담임 목사가 당신은 강사가 바뀌었어 아니야. 가지 마. 다른 강사가 할 거야. 이게 그때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은 이제 센터 이사장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못 가. 다른 사람. 그럼 사전에 준비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다른 강사한테.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래가지고 굴사 운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듀얼 헤트라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승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겸 센터 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죠. 굴사 운동이 엄청나게 이게 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주 운동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굴사센터는 원로 목사님의 설립 취지에 부응해서 굴사 영역을 확장해 왔으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굴사운동이 지금 상당한 암초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 그건 오직 공동회의를 개최를 통한 담임 목사 선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